이게 주행 충전기 그 배선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커팅해 가지고 연결을 해서 테스트를 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버팁입니다. 얼마 전에 르노마스터 캠핑카를 구입했습니다. 르노마스터 캠핑카 알아보신 분들은 다들 같은 고민이시겠지만, 신차 알아보면 출고까지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죠. 중고를 구입하자니 어디 고장이라도 나면 좀 난감할 것 같고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출고된 지 얼마 안된 신차 같은 중고차를 구입했습니다. 이전 차주분이 사용도 얼마 하지 않으셨고, 워낙 깔끔하게 사용하셔서 좋은 차량을 아주 좋은 분께 잘 인도받았고요. 혹시 그래도 이상이 없는지, 그리고 제가 쓰기에 좀더 편하게 쓰려면 어떤 걸 수정하면 좋을지 테스트도 해볼 겸 제조사를 방문해서 정비도 할겸 여행 삼아 나왔습니다. 여기는 지금 부산이고요. 일주일째 르노마스터에서 차박 생활을 해보고 있습니다. 제조사는 경남 양산에 위치한 위드문 RV라는 업체고요. 한번 방문해서 간단한 정비를 받았는데, 정비를 해야 될 부분이 좀더 있어서 며칠 후에 재방문을 예약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 차량에 대한 소개는 정비를 조금 해놓고 전기 스펙이나 이 차량 기능, 뭐 좋은 점, 불편한 점 등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고요. 중고로 구입하자마자 두 가지 작업을 바로 했는데요. 첫 번째는 메인 배터리 볼트 게이지 작업을 했고요. 두 번째는 주행 충전기에 온오프 스위치를 장착했습니다. 제가 캠핑용으로 사용한 차량이 올란도, 에스컬레이드, 시에나 이렇게 세 대인데, 이세대 전부 메인 배터리 상태를 체크할 수 있도록 볼트 게이지가 장착되어 있고요. 주행 충전기를 온오프할 수 있는 스위치도 장착되어 있습니다. 볼트 게이지나 주행 충전기 스위치, 이 작업은 메인 배터리 방전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겠죠. 모든 캠핑카들이 차량에 시동을 걸면 주행 충전기가 바로 작동하게 돼 있잖아요. 시동을 걸고 장거리를 이동하면 크게 문제될 건 없을 것 같은데, 주차를 한다든가 주차의 위치를 바꾼다든가 아주 짧은 거리를 잠시 이동할 때, 시동 걸고 잠깐 이동하고 바로 시동을 끄는 그 정도를 얘기합니다. 이렇게 되면 메인 배터리가 충전될 새도 없이 주행 충전기를 통해서 파워뱅크의 전기를 모두 뺏기는 것 같은 경험적인 느낌이 들었습니다. 굉장히 추운 날씨에 배터리 상태도 안 좋은데,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메인 배터리가 금방 방전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주행 충전기 온오프 스위치를 장착을 했고요. 메인 배터리의 상태를 보기 위해서 볼트 게이지도 장착을 했습니다. 르노마스터 차량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르노마스터가 이 차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시거책이 조기에 한개 있고요. 이 앞에 한개 있고, 저 전면에 USB 하나 있는 게 다입니다. 저는 뭐 충전할 게 많아서 좀 불편할 것 같아서 배터리암이 운전석 밑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이소에 가서 T30 별렌치라고 해야 됩니까? 이 끝에가 이렇게 별 모양으로 된 거, 이거를 어젯밤에 부랴부랴 사가지고 와서 여기 나사 6개 푸니까 그냥 바로 빠지더라고요. 그냥 커버는 이렇게 탈거했고요. 이거 뭐 간단합니다. 그냥 마이너스 선 여기다가 물리고, 플러스는 그렇게 해서 MD용 멀티 파워탭을 연결을 해놨고요. 뭐 USB, QC 3.0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내부에서 뭐 카메라 충전, 스마트폰, 뭐 전자담배, 뭐 기타 등등 충전하기 용이할 것 같습니다. 르노마스터 배터리는 검색해보니까 AGM 배터리라고 하더라고요. 9850A 여기 적혀있네요. 잘안 보일 것 같은데, 그쵸. 뭐 거의 뭐 주행 충전 용도로만 가니까 이 배터리가 뭐 좋아야 될 이유도 없고, 혹시나 수명이 다해서 나중에 방전되면 그냥 제1산 납산 배터리를 교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에 얘는 효용성이 별로 없잖아요. 이 파워탭 가지고 충전하는 것도 운행 중, 그 다음에 운행하다가 뭐밥 먹을 때 잠깐, 뭐그 정도의 충전만 해주면 되기 때문에 굳이 뭐 배터리가 좋아야 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요 작업은 마무리를 했고요. 항시 전원과 볼트 게이지를 볼수 있고, 그냥 안쓸 때는 이렇게 간단히 끄면 되니까 이렇게 됐고, 두 번째 작업은 주행 충전기의 스위치 작업을 할 겁니다. 지금 뒤에는 파워뱅크가 540암페어가 달려있고, 그냥 여기서 이 배터리의 전기를 거쳐서 주행 충전기로 가는 거기 때문에, 선을 보니까 이게 지금 주행 충전기로 가는 선으로 보여집니다. 이 선이 아마 시동을 걸면 주행 충전이 되게끔 퓨즈박스에 연결이 돼 있겠죠? 그래서 퓨즈박스에서 작업을 하면은 골치 아프니 여기 한번 작업한 이어붙인 흔적이 있는 여기를 잘라서, 그냥 이런 똑딱이 스위치를 선을 잘라서 한쪽은 여기, 한쪽은 여기다 이렇게 연결을 해서 그 선을 이렇게 갖고 와서 여기다 딱 놓으면 되지 않을까. 이 작업은 왜 하냐 하면, 개인적인 경험치의 생각으로는 시동을 걸면 이 배터리가 충전이
돼야 되는데 충전되기도 전에 주행 충전기를 통해서 계속 빨려가잖아요. 게다가 경유차는 왜 한 번에 시동 걸지 않고 보통 예열을 잠깐 한 다음에 또 시동을 걸지 않습니까? 예열을 잠깐 할 때 키 온 상태가 되면 이 배터리의 전기를 주행 충전기를 통해서 파워뱅크로 뺏기게 되는 거죠. 그 양이 시동을 걸지 않으면 작기는 한데 배터리의 상태가 안 좋거나 겨울철 굉장히 추울 때에는 그로 인해서 방전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동을 걸고 나서 주행 충전기를 켜는 게 낫지 않나, 그리고 목적지에 거의 도착했을 때에는 주행 충전기를 꺼서 메인 배터리가 충분히 충전이 되게끔 만들어 놓고 주차를 하는 게 낫지 않나 해서, 좀 번거로운 과정이죠. 뭐 이 키고 끄고 하는 게 번거롭다면 번거로울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테스트는 어떻게 봤냐면 여기다가 검침기라 그러나요? 이거 다이소에서 팔던데 이거를 마이너스에 물리고 끝부분을 저기다가 찔러가지고 불이 들어오면 이게 전기가 통하는 건데, 테스트 해봤더니 지금은 안 들어오고 시동을 걸면 들어오더라고요. 이게 주행 충전기 그 배선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커팅해가지고 연결을 해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아, 선을 잘못 찾았습니다. 얘인 줄 알았는데 얘가 아니라 업체에서 꼼꼼하게 해주셨네요. 플러스 선이니까 이 케이블 호스라고 해야 됩니까? 이거 안에 넣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자른 다음에 시동을 걸고 주행 충전이 되는지 테스트해보니까 자르니까 충전이 안 됐습니다. 이 선이 맞다는 뜻이겠죠? 이 선으로 다시 작업합니다. 작업이 완료됐습니다. 선은 일부러 길게 그냥 뒀는데 이거는 마무리할 거고, 그냥 빨간 선이 신호선으로 ACC로 가는 건데요. 그 사이를 자르고 그냥 스위치 선을 하나 연결해 놨습니다. 얘는 신호선이기 때문에 선이 굵을 필요가 없거든요. 파워탭을 연결을 상시로 했기 때문에 전압도 체크가 되고 시동을 끈 상태에서 이런 충전하는 것 정도로 방전이 되진 않기 때문에 전기도 쓸 수 있습니다. 주행 충전기를 켜면 이제 반응을 보시면 전압이 훅 떨어지죠. 이것만 봐도 아, 잘 돌아가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행 충전기를 끄면 엔진온도 살짝 변경이 되고 이제 부하가 줄어드는 느낌. 키면 부하가 들어가면서 전압이 떨어집니다. 주행 충전기를 뺏기니까 그렇죠. 다시 회복하는 모습이네요. 그래서 앞으로 사용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동을 걸고 주행 충전기를 켜고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에는 그냥 끄고, 주행 충전 버튼을 지금 상시 전원으로 연결한 게 아니기 때문에 ACC 선에 물려 있는 그 배선의 중간을 따서 했기 때문에 안전장치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냥 이 상태로 ON 해놓고 시동을 걸면은 걸거나 시동을 꺼도 자동으로 주행 충전기는 꺼지겠죠. 이 전원이 지금 ACC에 연결되어 있으니까 상시가 아니기 때문에 시동 끄면 얘가 켜져 있다 그래도 그냥 꺼지는 개념이 됩니다. 그러니 첫 번째 안전장치는 이 버튼이 안전장치가 될 거고, 두 번째 안전장치는 시동을 걸어야지만 이 버튼도 작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두 번째 안전장치가 되겠죠. 그래서 배터리 방전 걱정을 조금 더 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 차박 전기를 스스로 DIY를 해가면서 볼트 게이지를 항상 차에다가 놓고 보다 보니까 주행 충전기를 연결했을 때에는 분명히 전압이 좀 뺏기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충전이 막 되고 있다가 시동을 갑자기 탁 끄면 배터리 볼트가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평상시보다 낮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아, 이게 좀 불안하다. 그래서 스위치 작업을 해서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에는 항상 끄고 갔었거든요. 5분, 10분 전이라도 끄고 가면 좀 낫더라고요. 참고하셔서 작업하실 분들은 조심해서 작업하십시오. 이 작업을 하시려면 필요한 공구가 있겠죠. 필요한 공구는 T30 사이즈의 별렌치가 있어야 되고요. 이거는 다이소에 가시면 팔더라고요. 그리고 뭐 전선이야 그냥 집에 남는 전선 가지고 했고, 이 검침기라고 해야 되겠죠. 이 검침기도 다이소에 가면 있습니다. 뭐 옛날에 사놨는데 잘 쓰네요 이럴 때. 그리고 스위치는 이런 것도 제가 인터넷으로 예전에 차박 전기 막 꾸미고 하면서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많이 구입해 놨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있고 파워탭은 MD홍 바버TV몰에 가면 있습니다. 이 제품 좋더라고요. 굉장히 케이스가 이 싸구려틱하지가 않아요. 알루미늄 케이스라고 해야 되나? 뭐 플라스틱 저가형 제품이 아니고 견고합니다 굉장히. 바버TV몰에 이런 거 외에 뭐 파워뱅크나 인버터 그런 것도 있으니까요. 참고해서 살펴보시고, 구독자 할인이 굉장히 큰 폭으로 되는 제품들이 많습니다.
자동차 키 온 상태로 디젤 차니까 잠깐 예열을 하고 기다렸다가 시동을 건 후에 주행 충전기 스위치를 온으로 변경해서 충전을 시작하고요. 목적지 도착하기 전에 10분이나 20분 정도쯤 전에 메인 배터리 충전을 최대로 하기 위해서 주행 충전기 스위치를 끄고 이런 형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르노마스터의 스위치 작업을 하기 전에는 메인 배터리 전압이 12V나 12.2 정도로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근데 작업이 완료되니까 12.3, 12.4, 어떨 때는 12.5나 6까지도 나오더라고요. 경험상의 느낌이지만 분명히 배터리 충전 상태에는 아무래도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메인 배터리 방전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이 스위치 작업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업은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간단합니다. 앞으로 르노마스터 캠핑카 소개 영상도 올리고 하나씩 정비도 하고 업그레이드 하는 과정도 공유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바보TV였습니다.